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도태우가 결국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이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고 전날 재논의 끝에 공천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다시를 번복한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도태우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이 뭔지 모르겠지만 막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공인이 되기 이전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차원이 인천광역시의 의장을 제명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거의 파쇼 정당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도 이 정당이 조금 이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랬는데 뭐 거의 기대를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 허식 인천광역시 의장도 여러분들 제명할 때 당시 보게 되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5일 이렇게 하면 그냥 제명하는 거다. 참 문제가 크네요. 이분이 아마 표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의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동훈 씨가 부산 방문한 기사 하단에도 보게 되면은 도태우 공천 취소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씨도 참 문제가 많네요. 이걸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뭐 이거 약과입니다. 기사가 떠오른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20명 정도인데 아마 오늘 정도 되면은 수백 명 정도가 여러분 반발하겠죠. 어쨌든 국민의힘 자체가 선거 부정 덮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우파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잡탕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를 것 같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죠. 뭐 그러나 칼자루를 본인들이 쥐고 있으니까 칼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또 우회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태우 후보의 공천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기간이 3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이전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